네! 네, 저희가 또 오늘 팬분들이 보내주신 이 질문들이 담겨있는 이 통 아닌 질문들을 뽑아서 저희가 한번 맛깔나게 answer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answer. 이름 적어서 리그박스예요, 이제. 오케이. 리그박스? 리그박스. 앞으로 써주세요. 리그박스. 알겠습니다. 좋아요. 제가 첫 번째로 이렇게 한번 쭉 돌아보겠습니다. 네. 과연 어떤 분께서 어떤 질문을 하셨을지. 첫 번째 질문. 오. 숙소에서 이 둘이 가장 케미가 좋다. 오. 숙소에서 이 둘? 이게 숙소에서 케미가 좋은 사람이니까 뭔가 숙소에서 잘 맞고 잘 노는 사람들. 너가 생각하기에 뭐야? 아, 뭐 게임하는 애들도 있고 밤에 오해서 게임하는 애들도 있고 야식 잘 먹는 애들도 있고. 아, 그러면은 저는 숙소에서는 제로 몽기로 하겠습니다. 나 그 생각하고 있어. 그죠. 왜냐면 이제 저희가 가끔씩 모여서 닌텐도 스위치도 하고 야식도 먹고 이제 많은 걸 하는데 이제 웅기랑 제로미는 항상 그 뭔가 자리에 빠지지가 않아요. 절대 빠지지 않죠. 그 둘이 항상 붙어 있어요. 네. 네. 그래서 이 둘을 뽑아보겠습니다. 오케이, 좋습니다. 빠밤. 이번 앨범에서 가장 좋아하는 파트 불러주기. 저는 제 최애곡 Hello Goodbye의 첫 소절이 저긴 하지만 제 그 파트를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요. 불러보겠습니다. 네 앞에 나를 바라봐. You're always on my mind, baby. 아, 이런 곡입니다. Always on my mind. 너무 스윗하네요. 그쵸. 우리 팬분들이 항상 내 마인드에 있다. 뭔지 아시죠? 다음, 찬영. 새로운 취미가 생긴 멤버가 있나요? 저 같은 경우에는 맞아요, 식물. 제가 이번에 작업실을 새로 들어가면서 그 야자수 계열 식물을 하나 샀는데 되게 약간 미니 야자수 느낌? 벌써 들어갔어요? 네. 와우. 그러니까 그래서 작업실을 열대야로 만들겠다. 네, 맞아요. 핫하게. 정도. 저는 제 작업실을 부르는 별명이 따로 있거든요. 뭐지? 대장간. 왜 대장간이죠? 그 뭐 만들어내니까. 전 대장간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대장간에 이제 새 나무가 들어와서 나중에 꼭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식물 기르기. 나중에 이름도 지어줘요, 형. 오케이. 이름 오케이, 좋습니다. 웅기 씨. 새 앨범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연습한 표정과 제스처 알려주기. 전 알 것 같아요, 제가 안무 단장으로서. 과연? 그러면 찬영이 먼저 맞춰볼까요? 그 뭐지? 제가 해볼게요. 웅기가 네. 하얀 제스처. 이거 오케이. 뭔지 알아. 웅기 씨. 진짜 민망한데 치명적이어야 되잖아요. 저희 Son of Beast가. 그죠. 그래서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하는 걸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거울 보면서. 과연. 서로 폰의 이름을 어떻게 저장했나요? 재윤은 저를 CJ 최치윤으로 저장해놨고요. 이거 깊게 쩐다요. 그렇게 말하면은 좀 그렇죠. 알겠습니다. 오케이. 저는 다 웅기, 찬혁이, 웅기, 웅기이, 찬혁이, 찬혁이에요. 찬혁. 요새 조찬혁으로 좀 바뀌려고 해요. 저한테 좀 소홀하거든요. 찬혁이, 재윤이, 재윤데 네. 재윤은 저를 어떻게 저장해놨을지 궁금하네요. 다음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, 오케이. 그럼 어쨌든 네. 그럼 저희 오늘 Q&A를 잘 했는데 네.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또 나와서 네. 저희 또 이렇게 Q&A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맞습니다.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치은이 형 손키스로 좋아요. 좋아요. 네. 좋습니다. 하나, 둘, 셋. 두 개 안녕. 네. 그럼 지금까지 티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바이바이. 제가 뽑은 건 돌아가면서 서로에게 한 줄 덕담. 한 줄 덕담. 돌아가면서면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러면 제가 동건이 형한테 하면 동건이 형은 이렇게 지성이 저한테 하는 것까지 마무리. 그래. 오케이. 동건이 형. 그 항상 저희 팀의 보컬을 책임져 주고 있는 동건이 형. 목 상하지 않게 조심하시고. 한 줄이 아닌 걸? 앞으로도 화이팅. 저도 요즘 민수가 다이어트를 하느라고 밥을 못 먹었고 올해 활동에는 밥을 많이 먹고 살이 많이 쪘으면 좋겠어요. 좋은 의미로? 좋은 의미로. 좋은 의미로. 행복했으면 좋겠어요. 오케이.
저는 이제 또 경호에게 덕담을 한마디 하자면, 경호는 이번에 또 저는 혼자 개인으로 솔로 영상을 춤을 좀 남겼으면 좋겠어요. 덕담? 네, 그 남길 수 있을 거야. 덕담 감사합니다. 이번 연말 꼭 남기자. 네.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우리? 고생이 많다. 많다요? 고생이 많다는 반말 아닌가? 덕담이면 할 수 있지 않을까? 형도해요? 지수야. 아 저한테 해야죠. 거울이 있길래. 아 거울. 안 돼요, 저한테 해주세요. 재롬이는 앞으로 이제 덕을 좀 쌓아서 형들한테도 잘하고 또 이제 그래, 형한테 좀 잘했으면 좋겠어. 형들하고 사이 좋은 친구가 되자. 친구한테도 좀 잘해줬으면 좋겠고 그 동생한테도 잘했으면 좋겠다. 오, 좋아요. 감사합니다. 이거는 여기다 두겠습니다. 다음 동건이 형. 형 되게 많다. 그러니까 많이 보내주셨다. 자, 요즘 빠져있는 노래는? 요즘 빠져있는 노래요? 아 사실 저는 요즘 저희 노래만 듣고 있어갖고 아 그거 명반이라던데? 그니까요. 그거 되게 엄청 좋다던데? 그럼 저희 그 앨범 중에서 빠져있는 노래는? 그럼 전 Surf라는 노래가 저희 Surf 저번에 한 소절 불러주세요. 넌 잔잔한 척하면 안 돼. 내 매력은 그게 아닌데 더 멀리 날 데려가줘. 오케이. 좋아요 좋아요. 서프. 다음 저 뽑아볼게요. 어우 길어요. 너무 길다. 멋진 풍경이나 각종 명소들을 T1이랑 같이 공유하고 싶은 투게더를 위해 해시태그를 만들어주세요. 아 이런 거 약간 인스타그램 해시태그를 하면 우리가 만들어주는 거지. 멋진 풍경이나 각종 명소들. 명소들? 그러면 우리 이번 앨범에 실려있는 노래를 하나 인용을 해서 썰프를 넣어가지고 여름 해시태그예요. 대신 이번에 T1이랑 같이 서핑하러 갈 곳은? 하고 해시태그. 썰프니까 수록곡을 이용해서. 다음 경우 투게더에게 하고 싶은 말 다섯 글자로. 오케이 순발력. 오 우리 곧 보자. 오~ 너무너무 거야. 너무너무 기대돼. 시어원 단톡에서 제일 조용한 멤버와 제일 말 많은 멤버는? 제일 조용한 멤버는요? 경호요. 맞아. 아무 말도 안 해. 경호 단톡방에 있어? 있지. 그 없는 버전도 하나 있고 있는 것도 하나 있어. 방이 두 개구나. 네. 아, 오케이. 근데 나 여기 나 여기 있어. 장난이고요. 그리고 이제 제일 말 많은 멤버는 의외로 치훈이 형. 아 맞아. 치훈이 형 의외로 말 많아. 치훈이 형이 약간 은근히 이게 뭔가 재밌는 거 발견하면은 다 톡방에 이렇게 보내고 그리고 뭔가 톡으로 저희랑 계속 대화를 해요. 옆에 있는데 톡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더라고요. 말투도 좀 달라. 맞아. 맞아. 약간 달라. 뭐 하는 댕? 귀여워져. 맞아, 맞아. 카톡 말투. 이렇게 해서 우리 투게더가 보내준 저희 질문에 답변을 해봤는데요. 저희 다들 답변 잘한 것 같나요? 네. 투게더가 약간 평소에 어떤 걸 궁금해하는지도 알게 됐어요. 네. 맞아. 이번 기회에 이거 말고도 투게더랑 만날 일이 많았으면 좋겠네요. 그럼 저희 인사할까요? 네. 네. 둘, 셋. 지금까지 T1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